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자, 오늘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뉴저지 지역의 이제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뭐 처음에는 백신이 없네, 뭐 부족하네, 어디 예약하기 힘드네, 맞기 힘드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맞아. 더 이제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고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가장 핫한 게 이제 약국에서도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이제 동네 약국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 물론 모든 약국이 다 백신 접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각각의 약국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지정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제 쉽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거. 약국 뭐 CVS 뭐 이런 약국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고 계시는데 먼저 뉴욕의 경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뉴욕은 12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뉴저지는 하루 전인 11일부터 약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시에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약국으로 직접 백신이 다 배달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직접 약국으로 보내고 있는데 먼저 이제 12일 시작하는 날 2만 6천 도즈가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250군데 뉴욕시에 있는 250군데에 각 그 약국에서 총 그 각각의 약국에서 한 500도즈 정도 우선은 배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국은 듀앤 리즈라는 데 아시죠? 네. 그리고 월그린, 그리고 라이드에이드, 코스트코. 뉴욕시는 이렇게 네 군데 약국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약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이제 검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냥 찾아간다고 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예약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어제 저 아는 분이 그냥 간다고 누구랑 손잡고 가자 막 이랬었는데 못 맞으셨겠네요. 절대 아니죠. 원래 네. 독감 주사 많이 이제 우리가 약국 가서 많이 맞거든요. 독감 주사 맞듯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뉴욕시 이외 지역에는 CVS 약국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롱아일랜드 사시는 분들 거기에 네네. 이제 한인분들 많이 사시는 니까 롱아일랜드 계신 분들은 CVS 약국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양키 스테디움에서 이제 맞아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브롱스 사람들만 맞아요 소개해드렸었는데 이제 브롱스 주민들만 가능했기 때문에 퀸즈 사시는 분들은 어려웠는데 이제 퀸즈 사시는 분들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시죠? 시티필드? 시티필드. 시티필드에서 또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어허. 여기는 LIRR 타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야구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스탑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전에 여기 BTS 공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도 한시적으로 점차를 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제 평상시에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나봐요. 근데 이 백신 접종을 위해서 특별히 거기를 다시 오픈을 하고 거기서 이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LIRR 타고 가셔서 백신 접종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뉴저지 약국도 이제 백신 접종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뉴저지는 CVS하고 라이드 에이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도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고 반드시 예약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저지는 워낙 한인분들 많이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홀리네임 병원이라든가 뭐 잉그루드 병원이나 그리고 벨리 병원, 해켓셋 대학병원 등에서도 백신 접종 가능하니까 다 문의하셔서 예약하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는 아직은 뭐 전 주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분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그리고 의료진들,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64세 이하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뉴저지 같은 경우는 흡연자들 포함이 되고 흡연자도 기저질환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그게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흡연자를 그 안에다 넣었는데 뉴저지에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욕을 먹었어요. 뉴저지 주지사가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아직 접종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대면 수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빼면서 아니 흡연자들을 왜 우선 접종 대상에 넣는 거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근데 이제 주지사 입장은 흡연자들도 기저질환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흡연자 있으면 지금 맞을 수 있다 아니 근데 흡연자이고 흡연자가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의료 종사자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사실 예약할 때 뭐 이렇게 그렇게 나는 어디에 종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걸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다른 뭐 지금 우선 대상자 내가 그 직업이다라고 속이고 그냥 백신 우선 예약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아마 이제 곧 3월이면 존슨앤존스 백신도 풀린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 백신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마 더 훨씬 더 백신 그 공급량이 늘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도 확대가 될 거고 학교도 열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백신 접종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 그 2차 접종 하잖아요. 이렇게 두 번 다 맞은 사람들은 네.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을 했어도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에이. 뉴스도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해도,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 관해서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